선장직을 내려놓잖아요. 저는 이 표현을 선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썼는데, 이제 새로운 선장이 이제 우리 홍진대의 안수집사님 선장직을 맡았는데, 장모님하고 저하고 지낸 지가 18년이 좀 넘었더라고요. 해보니까 만나면서.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제가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10가지를 큰 타이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장로님이.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? 편집을 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쭉 제가 감동적이면 안 되는데. 장로님 하면 내가 생각나는 게 뭐 있는가. 장로님하고 이미지.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적어봤어요, 나름대로.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. 그래서 장로님 하면 예본이가 생각나고 예본이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. 이미지를 딱. 저도 그랬어요. 네, 이미지가 나오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늘 어느 행사장에서도 예본이를 업고 갔던 모습이 늘 생각이 나요. 나름대로. 그리고 제가 혜선이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둘밖에 없더라고요. 제 또래도 그렇고 다른 분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장로님들은 한 7, 8명씩 있다가 이제 얘기 나누고 이제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특별한 일을 안 해요, 해외선교연회가.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위원장 장로님 한 7, 8명 있는데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기도를 하면 딱 두 가지 분류가 나눠져요. 내가 기도회를 동참하든가 그 자리를 떠든가. 사안에서 조금씩 하다가 좀 그 소리가 높아지면 그래서 한두 명이 나가더니 다 이제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예, 저도 이제 그때 막 처음 왔을 때거든요. 18년 전 얘기예요 지금. 근데 18년 전 얘기. 마음이 근데 너무.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쓰겠습니다. 더 쓰세요. 예. 밥 사는데 오늘. 말 많은 사람 밥 사기로 했거든요. 또 말 많은 사람 밥 사잖아요. 그래서 말하려고 작정을 하고 제가 밥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어색도 하고 내 입장에서는 좀 어색도 하고 그러는데. 또 열심히 충만하잖아요. 정말 그때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이게 그 해외 선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와요. 오면 제가 했는데 저 꼭 상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양분 그냥 혼자지 상의를 하냐.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무실 안쪽에 이렇게 방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. 거기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. 둘이서 멋쩍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. 나 그게 너무 어색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장로님 하면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. 너무 내 나로서는 너무 어색하고 또 묻고 가서 저도 막 이렇게 못하니까 같이 안 가고 혼자 가서 또 막 이렇게 또 선교 교회 사람들 알리고 또 와서 또 상의를 해.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알았죠. 모든 결정은 이분은 상의해서 결정했잖아. 너 왜 이렇게 너 혼자 이렇게 그러냐.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런 명분도 줄 수 있겠구나. 이런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했어. 두 번째 이제 그것도 생각하고 또 베트남 선교를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. 베트남 선교를 저보다 먼저 갔어요. 저 10년 넘었나요 그때? 10년 좀 넘네요 그쵸? 그때 둘이서 갔어. 둘이서 진짜 좀 어색하지 진짜. 둘이서 갔는데 그때 김남기 선교사님도 오고 호텔을 이렇게 왔던 그 장면도 생각나고 정말 열악한 그 소수민족 같았던 일도 생각나고. 근데 둘이서 가니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때 이 얘기를 선교지 가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성교학교를 하자. 그때 성교학교를 결정을 했었어요. 성교학교를 하고 우리 신복희 선교사님을 강사를 해서 하자. 그래서 그때 저기 결정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웃은 게 그때 그
김남기 선교사님하고 또 정양식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두 분 계시는데 왜 두 분만 왔어? 그 저기 최동희 목사님 모시고 와야지. 네, 잠깐 그때 선교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. 예. 이제 그때 결정 하고 이제 하고.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목사님이 성교지 온다는 건 굉장히 그 우리 둘이 가는데 처음 둘이 가는데. 근데 그게 십진수 목사님 몇 분 가셨잖아요. 아, 그거 보면 너무 섬찟하기도 하고 그래요. 예, 그때 10년 전에 갔을 때는 뭐 이게 생각도 못했는데 그 세 번째로 베트남 선교 갔던 일이 생각나요. 그리고 그때 이제 18년 전에 가면 또 돌아가면 그 김성근 장로님은 직장 다녔어요. 그때 태흥건축인가? 직장 다니고 건축회사니까 건축 설계하는 쪽은 되게 이게 일이 많잖아요. 그런데 꼭 토요일 날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. 자주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. 그때 아까 그 혜선이에 주일 성수하고 또 다시 왔다. 오늘은 나를 샜다. 이렇게 체력이 무지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보니까 체력이 좋더라고. 아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 가면 2시까지 보통 하잖아. 감사하게 요즘에는 일찍 자서 감사하게. 네, 그래서 그렇게 그 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. 그리고 장로님하고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지금 10개 선교회인데 이 판을 짜더라. 판을 이제 짰잖아요. 장로님 그림으로 판을 짰어요. 이제.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서 이 구도는 좋은 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나름대로. 이게 왜냐면 인원도 몇 명 없었고. 근데 굉장히 판을 크게 넓히는 것 자체는 무리수가 있다. 라는 걸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. 말은 안 하는 거. 왜냐면 혼자 열심히 하는데, 제가 말했잖아요. 저는 열심히 안 한다고. 근데 열심히 이제 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우리 성교를 이렇게 창립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. 근데 내 느낌인데, 아마 정상한 장르님도 약간 회의적이었던 기억이다. 제 기억으로는. 직접 내가 듣진 않았지만, 저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. 근데 혼자 열심히 하니까, 뭐 초칠 일은 없잖아.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. 그래서 그냥 묵인하고 아 괜찮은 아이디어다고 이 정도 했지만 내심 내 마음 가운데 아 이건 정말 무리수인데 이런 생각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잖아요. 이런 장로님 하면 이제 그 생각이 나요. 아 10개 이렇게 선교 장립을 해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생각나는 게 워크샵이 생각이 나요. 워크샵 출연 권사님